여기는 루크라입니다. 루크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갈 겁니다. 여기는 루클라에서 팍딩으로 가는 길 중간입니다. 네팔 자체가 아열대 기후라 여기가 루클라가 해발 2000대인데 이 정도는 지금 현재 12월 달인데도 나무가 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기후가 아열대 기후고 3000m가 넘어가서 4000m 정도 돼야 그 식생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눈이 와도 쌓이질 않는 것 같아요. 루클라 이쪽은 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숲속에 나뭇잎도 안 떨어진 상태네요. 그래서 지금 날씨는 온도는 밤에는 이제 영상에서 영하 4위 정도까지 되는데 남체까지 가게 되면 남체는 영하인 것 같더라고요. 남체까지는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자고 가고 오늘 팍딩이라는 곳까지 갈 것이고 지금은 루크라에서 떠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. 체크포인트를 지났고 여기는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조르살레 로지입니다. 여기서 점심을 먹었고요. 점심을 먹고 여기서 이제 남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남체는 쭉 언덕길입니다.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.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투브리지 앞에 와 있습니다. 여기가 남체로 들어가는 명물이죠. 다리가 현수교가 두 개가 있는데요. 투브리지라고 합니다.
배는 왜 숙여 씨. 투브릿지에서 남채까지는 끊임없는 언덕길입니다. 2시간 반 이상을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. 여기가 좀 힘들겠죠. 표고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계속 끊임없이 언덕길로 올라가니까 허벅지가 빵빵해지네요. 그러면 이제 곧 여기서 지금 제가 꽤 많이 올라가서 한 30분 정도 뒤면 남채에 도착하게 됩니다. 남채에 올라가서 동영상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곳은 남채 바자르입니다. 쿤부히말라야에 내에서 가장 큰 마을인 남채 바자르입니다. 바자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장을 뜻하는 말인 말로 알고 있습니다. 해발 3,400, 3,600m에 있는 마을입니다. 곧 롯지에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셔야겠네요. 자, 네, 지금 남채에 있는 롯지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 남채에서는 보소조금을 위해서 이 롯지에서 이틀 동안 묵고 내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내일은 저 위쪽에 에베레스트 호텔인가? 쿰중이라는 곳까지 3,800 정도 될 거예요. 거기를 아마 산책 겸 올라갔다 올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남채에서 하루 더 있고 남채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모레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. 예. 지금 오후 5시인데요. 6시에 저녁 식사를 시켜놨으니까 저녁 식사를 먹어야겠어요.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3시간 반 동안 오르막 정말 길었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